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 추출론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까지가 우리가 추출의 이론에 대해서 4강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5강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membrane separation, membrane, 즉 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을 통한 분리 공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테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냐면은 제일 먼저 막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멤브레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분리 메커니즘들 그리고 막 분리의 종류, 특징, 공정의 종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분리막, 멤브레인의 종류별 특성 비교. 그리고 이런 이제 멤브레인을 이용한 막을 이용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정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막, 멤브레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쓰면 curtain 혹은 thin film 이렇게 쓰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curtain도 막이에요. 이때 이제 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자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막을 쳤다. 뭐 1막이 끝났다, 2막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커튼이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in film이라고 하는, 박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막으로 얇은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뭐를 한다라든가, 얇은 뭐, 물의 표면 위에 막이 얇게 형성이 됐다라든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주 얇은 어떤 고형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저렇게 이제 thin film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박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이라든가 혹은 박막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세미 퍼미어블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 의미 또는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는 거예요. 요 막하고의 어떤 그런 이제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녀석들은 통과를 안 시키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만 통과시키는 즉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의미의 Perm Selectivity라고 하는 이러한 즉 반투과성이냐 또는 선택적인 투과성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상 이것을 갖다 우리가 Membran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멤브레인을 어떤 때 쓰게 되냐면은 목적하는 성분, 즉 특정한 성분만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프로세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멤브레인,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러면 이 막의 성질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막은 두 개의 3차원 균일상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뭐 공간이 되든 또는 아니면 평면이 되든 또 입체적이 되든 그걸 갖다가 구분을 시키는 두 개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상이라는 얘기고요.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그 분리가 된 상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느냐 아니면은 통과시키느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막은 모든 이동현상, 이동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이 왔다 갔다, 즉 물질이 이동을 하는 또는 열이라든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나 열이 이동을 하는, 즉 그러한 이동 현상의 저항, 이동 현상을 막는 그러한
그 요소가 총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혹은 열이나 에너지의 이동을 막는 그러한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갖다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난로를 펴놨어요. 너무 더워. 그럴 때 우리가 열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간판을 하나 세워놓는다라든가. 그러면 열의 이동,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그리고 막을 갖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면은 어떠한 종류들의 막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막을 이제 분류를 하면 제일 먼저 막의 물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재료에 따른 분류로는 천연막이냐 아니면은 인조막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막의 경우에는 생물체의 생존을 위해서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배출을 하고 또는 흡수가 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즉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막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천연막이에요. 사례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적혈구 같은 경우도 적혈구의 맨 가장자리에 막 이런 것들은 적혈구 안쪽에 있는 그런 어떤 기능과의 교환을 갖다가 이제 한다라든가 어떤 특정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교환한다라든가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폐, 허파를 이루는 거기에 막, 그렇죠? 산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는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흡수를 안 하고 이러한 형태. 또는 우리 방광이라고 얘기하는 신장. 신장 같은 경우도 노폐물은 통과를 시켜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도록 하지만은 유용한 그런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혹은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출이 안 되도록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이러한 선택적인 그런 물질 대사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생물체 막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천연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식물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식물의 이그 세포들을 통해서 안으로 투과되지 못하고 또는 어떤 것들은 투과시키고 뿌리로부터 수분을 갖다가 흡수할 때 수분이 식물의 그 뿌리에 있는 그 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빨아들이기도 하고 수분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배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천연막이고요. 인조막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천연막의 저런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분리조작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제조한 그런 막을 우리가 인조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무기막, 무기 재료를 갖다 활용한 그런 이제 막들로서 세라믹 필터 같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공기 중에 요즘 같이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혹은 또이어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혹은 걸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라믹 필터를 갖다 쓰기도 하거나 또는 무기 재료가 아니라 유기 재료와 같은 고분자 물질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얇게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특정한 성분만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성분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분자 여과막 같은 경우가 이제 무기막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막의 형태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두께를 갖다 가진다고 하면은 그 두께를 가진 것이 위나 아래나 혹은 옆면이나 다 똑같은 그런 구조, 유사한 구조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막의 형태에 따라서 대칭막이냐 혹은 비대칭막이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막 같은 경우는 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 세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대칭을 위나 아래 혹은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대칭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칭막의 경우에는 막의 세공 구조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즉 똑같은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닌 그런 유형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줄 같은 경우는 대칭막이에요. 그렇죠? 위나 아래나 물론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윗줄의 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포어 그래서 일직선으로 그 구멍이 세공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위나 아래나 거의 같단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소버블 비누 거품 비누 방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균일하게 위나 아래나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랄라이크 그래서 좀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유형적인 그런 분포적인 것들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트레치드 구조를 가지고 어떤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는데 그걸 잡아다녀서 조금 더 구멍의 크기를 넓히거나 혹은 좁히거나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에요. 이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위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유형이 바로 대칭막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밑에 쪽에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비대칭막. 그래서 대칭이라는 영어적인 표현은 symmetric.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asymmetri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한 마이크로필트레이션 멤브레인이냐. 마이크로필트레이션은 이제 정밀여과라고 하는 의미고요. 멤브레인 막. 그래서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정밀여과막, 예, 여과막의 종류냐. 아니면 어시메트릭한 비대칭 형태의 정밀여과 공정에서 쓰이는 막이냐. 밑에 보시면은 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저렇게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지만 밑에는 굉장히 그 구멍에 즉 세공의 간격이 넓은 그런 형태.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예, 똑같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형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 아래쪽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칭인 듯한 느낌도 들죠, 그렇죠? 위나 아래가 그래서 더블 톱 레이어 뒤집어 써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 경우에는 위 아래 좌우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대칭막이냐 비대칭막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유형으로 그러면 구분을 하면 막은 어떠한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막의 세공의 크기. 막에 뚫린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공막. 예. 바로 첫 번째 경우에는 그 뚫려있는 공경, 아주 미세한 그 구멍, 그 공경의 크기가 0.1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예.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자 크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구멍의 크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매크로몰레큘, 즉 거대 분자라든가 또는 콜로이드 또는 이제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채로 거르듯이 예, 거기 그 이 구멍보다 큰 입자들은 다 걸리고 그렇지 않은 입자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구멍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크기보다 작은 그런 크기를 가진 분자라든가 물질들 같은 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온이라든가 또는 물과 같이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이제 막인 거고요.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미세공막이에요. 세공은 세공 세공을 가지고 있긴 한데 미세한 아주 작은 그런 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공막보다 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세공의 직경이 50에서 500옹스트롱. 그러니까 1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얼마냐면 1옹스트롱은 0.1나노메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10옹스트롱이 1나노메타니까 저기는 마이크로 단위였었는데 마이크로 단위보다도 지금 1,000만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공막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그래서 고분자 사슬
우리가 이제 분자를 갖다가 물질이 어떤 분자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사슬 크기 정도.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분자 크기 정도까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유기 화합물들이라든가, 또는 거대 분자라든가, 또는 크누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물리적 특성으로 보이는 그러한 기체들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세공학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 같은 분자 크기도 경우에 따라서 걸러낼 수 있는, 즉 통과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크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의 직경이, 즉 뚫려 있는 그 구멍의 직경이 굉장히 작은 유형이다. 그래서 미세공학이에요. 미세한 그런 이제 직경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비공성이에요. 아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세공막이래. 비세공막, 비공성막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넌 포러스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세상에 구멍이 없는 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미세한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세공조차, 즉 공경이 50에서 50옹스트롱의 조금은 분자 크기, 큰 분자 크기도 걸러냈을 정도인데 그 구멍조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주 더 미세한 그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미세공조차 존재하지 않는 막이에요. 그래서 막 구성물질인 고분자 미세라든가, 혹은 무기성 결정관의 간격이 보통 한 10옹스트롱 정도, 10옹스트롱 정도만 1나노메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간격 정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크기의 간격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분자는 걸러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또 작은 분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통과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자 크기로 봤을 때는 이러한 유형은 비공성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막, 요 존재하는 막이 분자 간의 간격을 통해서 물질이 이제 투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온의 한95% 이상 정도는, 예, 분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삼투. 역삼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막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비공성 막이에요. 그다음에 기체 분자 같은 경우가 이 막에 아예 스며 들어갔다가 통과해 나가는, 용해 들어갔다가 통과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이제 고분자 막들. 우리가 통상적인 고분자 막들 물 통과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예요. 또는 금속 같은 경우. 금속이 입자가 굉장히 치밀하지만 걔네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결국은 거기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뭐 수옹스트롱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분자 크기 정도의 구멍 정도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금속막 정도는 이제 비공속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의 크기에 따라서,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막의 재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막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기성 유기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막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재질이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라든가, 또는 셀룰로우스 트리 아세테이트라든가,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인데 트리 아세테이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뭐 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쯤 되면은 셀룰로우스 막이라든가, 그쵸? 섬유질들, 식물성 섬유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셀룰로우스로 돼 있잖아요. 그런 막으로 만들어진 거라든가. 또한 요만큼쯤 오면은 또 뭐가 있나요? 예, 폴리아릴 에테르, 이런 것들, 예. 또는 폴리아마이드 막 이런 유형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 여러분들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어떤 시장 같은 데서 물건 싸주면 까만 봉지 있잖아요, 그쵸? 까만 봉지를 하얀 봉지로 담아주는데, 그러한 그 비닐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프로필렌 막이에요. 그런 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쓰이는 거죠. 또는 PVC 같은 경우, 또는 비닐 같은 경우도 이제 쓰이고요. 또뭐 밑에 보시면은 폴리에틸렌, 뭐라 할까요? 예. 폴리에틸렌, 뭐 다이아민, 뭐 이런 것 같은, 예. 이런 이제 그 재질하고 톨루엔,
디아이소시아나이트 이런 거 재질하고를 같이 혼합해서 만든 막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의 용도가 여기 적은 것처럼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MF냐. MF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력을 하는 데 쓰는 거냐. UF냐. UF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이에요. 한외라고 하고요. RO는 뭐냐면은 우리 콜로이드 계면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지만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 방식에서 쓰여지는 막이냐. 이렇게 그 재질에 따라서 그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알리시스, 투석을 하는 데 쓰겠느냐. 또는 뭐 또 뭐가 있나요? 조금 다른 게 이제 없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MF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력 하냐, UF 울트라 필트레이션 한해역 하냐,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 방식에 쓰느냐, 뭐 그러한 유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막들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이제 막을 통해서 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메커니즘은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 살펴보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체걸음 효과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체는 우리 말대로 말 그대로 그냥 체입니다. 이 체, 체로 뭐 이렇게 콩가루라든가 밀가루 이렇게 치잖아요. 큰 크기를 갖다 걸르기 위해서. 그래서 크기가 큰 녀석들은 위에 남고 그 체를 갖다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만 밑으로 통과해 나가잖아요. 바로 입자의 크기 차이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공질막에 의한 분리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막의 크기보다도 작은 입자는 빠져나가고 큰 입자는 걸러지는 그러한 유형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여과지 필터 페이퍼요.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정밀 여과 한해 여과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체걸음 효과가 주로 쓰여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위에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그때 추진력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빠져나가느냐는 거예요. 바로 요거는 압력 차이에서 위쪽의 압력이 밑에 쪽의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크기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여과 진행과 더불어서 다공질막 표면에 아주 미세한 입자 또는 이 퇴적층들이 쌓이면은 이제 구멍들이 작아지니까 못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용해 확산이에요. 비다공질이에요. 구멍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기체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기체 정도는 분자 크기 정도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뚫린 구멍에 스며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통과해서 확산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는 비공질막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경우는 용해 확산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분리라든가 투석, 우리 그 혈액 투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혈액 투석을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드라이빙 포스, 즉 여기를 이제 투과하고자 하는 그럴 때 추진력으로 발휘하는 건 뭐냐면 이때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concentration difference. 농도 차이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이렇게 쭉 확산이 돼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역삼투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투과증발막이라고 하는 기체를 갖다가 분리해내는 기체 휘발성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그런 쪽에 쓰이는 것이 용해 확산이라는 그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난 배제라고 하는 이온 교환막과 같이 어떤 특정한 전하를 띄었을 경우에 지나가고 못 지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막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이온 이온을 갖다 교환하기 위한 전기 투석이라든가 또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도난 투석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이 도난 배제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공 내의 확산 속도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비공성 막의 그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 같다고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요. 세공내를 갖다가 이제 확산하는 아까도 나왔었던 크누센 확산, 크누센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확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런 특징도 있어요. 모세관 응축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그 세공을 통해서 그때 응축이 되면은 거기를 꽉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축이 되지 않는 녀석은 이제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이 되는 녀석은 막을 갖다 막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확산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휘발이라든가 증발을 통해서 빠져나가지만 응축이 되지 않는 녀석은 응축막에 의해서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나 다공질막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갖다가 수증기는 빠져나가는데 수증기가 아닌 녀석은 못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막을 갖다 탁 막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는 반대쪽에서는 이제 휘발이 되면서 예, 증기로 바뀌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애와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옷을 만드는 것 중에 고어텍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땀을 막 흘리면은 땀이 증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증기로 바뀌면은 고어텍스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오는 비는 입자가 커가지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방수도 되고 땀도 배출되는 고어텍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의류 같은 데서 스포츠 의류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유형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체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투과 물질이 선택적으로 그 담체, 즉 막에서 결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거나 이러한 형태로 예, 결합을 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투과해 나가는 그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메커니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요 분리에 쓰이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막 분리의 그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우리가 1교시 잠시 쉬었다가 요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